네. 골프 용어로 입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너무 무서워서 이제 공을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퍼팅 입스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샷 입스가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내가 안 될 것 같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공을 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공이 앞으로 안 가고 진짜 옆으로만 그런 생각들이 네, 또 분수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수처럼 아무데로나 막 나가 이렇게 간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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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그런 입스가 너무 좀 심해가지고 다른 선수들은 뭐 두 번의 그린을 올릴 수 있으면 저는 뭐 세 번, 네 번에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는 너무 코스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고 골프 말고는 다른 거는 진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골프장은 도저히 못 가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경기도 기권 선언했을 때가 있었습니까? 2008년도 US 오픈 우승했던 해에 마지막 시합은 ADT 챔피언십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1등한테 10억을 몰아주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상금, 우승 상금을. 그리고 초청 경기라 4라운드만 치면 상금이 나오는 시합이었고. 네. 네. 근데 이제 첫 라운드를 나갔는데 그 코스가 굉장히 해저드가 많고 굉장히 위협적인 홀들이 많아요. 네. 근데 해저드를 하도 많이 빠뜨리고 다니고 너무 분수를 샷을 치고 네. 네, 다니다 보니까 마지막 홀 갔는데 공이 한 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공을 만약에 마지막 홀에 잊어버리면 골프 역사상 아마 최초로 프로 선수가 공이 없어서 코스에서 퇴장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던 그 공을 네. 땅에서 못 가지고 오는군요. 못 가져오죠. 그죠. 네. 정말 속상하고 자존심 상했지만 네. 마지막 홀에서 공 다 잊어버려서 그냥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홀에서 기권을 했어요 저는. 네. 정말 너무 창피한 기록이죠. 가방에 공을 좀 많이 싸가지고 다니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는 좀 더 많이 가지고 다니긴 한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사실 지금도 그게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아, 그게 다 정말 정신적인 너무 깊은 곳에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완전히 치유될 수는 정말 없고 아직도 뭐 한두 개 되게 안 좋은 샷이 나오다 보면 막 그때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샷이 네.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그죠, 그죠. 부정적인 네. 생각이 계속 그래가지고 그 자신이 없는 실질적으로 그 입스가 와가지고 네. 골프 프로 생활을 관두는 사람도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심리적으로도 막 안 좋고 할 때 그때 그러면 후원사 끊긴 것도 그때입니까? 막 이렇게 엎치고 덮치고 할 때? 네 그렇죠. 이제 그때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가 약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어쩔 수 없죠. 뭐. 아 그럼요. 네. 아니 저 후원사인데 네. 좀 설쳐줘야지. 네. 계속 후원을 하죠. 네 맞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게 모자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데. 땡땡치킨에서 후원을 하고 있어. 네. 그럼 우승을 했단 말이야. 네. 계속 잠깐만요. 치킨에서 후원한다고 우승한 골프선수가 닭소리를 내야 됩니까? 아니 후원사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죠 이 사람아. 난 또 소리가 이상하길래 뭔지 무슨 치킨 이게 이제 스폰서가 오케이 네. 선수들은 네. 스폰서가 생명이에요. 프로로서 근데 네. 스폰서가 없다는 건 우선 돈 문제를 떠나서요. 네. 저희는 자존심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다른 선수들은 뭐 소속감 있이 이렇게 더 응원해주시는 팀도 더 있고 네. 한데 저는 정말 나 홀로 투어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저 선수도 있는데 나도 있고 싶다 뭐 이런 기분이 들죠. 그렇죠. 네. 그렇죠. 몇 년 동안 없었습니까? 제가 한 2-3년 정도 없었어요. 3년 동안. 와. 사실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스폰서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뭐 외국 기업에서도 스폰서 요청도 있었고 했는데 네. 사실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왜냐면 이제 외국 기업 로고를 달고 메인 스폰서로 나가기는 좀 싫었고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인데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고요. 그래서 네. 제대로 된 이제 후원사를 만나서 네. 근데 한간에는 네. 할아버지가 돈이 많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스폰서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모자의 할아버지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아 사실 이제 골프를 치면서 뭐 돈을 걱정하면서 해야 될 그럴 필요는 전 없게 자랐어요. 굉장히 네. 행운스럽게도 부모님도 서포트가 너무 좋으셨고 할아버지도 물심양면으로 정말 많이 네네네. 도와주셨고 그러니까 뭐 제가 상금이 없는 2부터에서 칠 때도 예. 이부 우승하면 할아버지가 상금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셨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래요. 궁금한 게 네. 할아버지가 내 것인 그 상금이 얼마 정도 되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기분 좋으시면 막 500만 원씩 이렇게 경비 쓰라고